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상당히 속임수 패턴이거든요. 자, 여기 강하게 지지받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다시 밀렸죠. 다시 들어올렸죠. 자, 이런 데서 하방으로 잡고 있던 사람도 다 틀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나 이 위에 이평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승, 양봉, 음봉, 양봉. 여기서 양봉으로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치고 가면 크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봉을 다시 밀렸을 땐 크게 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봉에서 상당히 페인팅을 줬기 때문에, 내지는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지선들 꺼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아까 전부터 꺼놨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30분 봉상에, 자, 61과 121 이평선 지지 권역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골이 딱 땡기면 절반 청산하고 여기서 보고 나머지 청산하는 겁니다. 더 밑으로 가면 제 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반등을 놔도 또 다시 풋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7-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추세 있죠. 이게 큰 추세, 이렇게 쭉 같은 추세가 여기서 깨져 버렸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저항권이었는데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상당히 또 하락폭도 큰 거거든요. 자,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 기초 강의 31회에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초 강의 31회에 보시면, 분할 매수 하락을 했고, 이렇게 저항권에서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는 물타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뚫고 이런 부위에서 계속 물량을 실는 것은 물타기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2위에 이평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방으로 벌써 꺾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항권에서 계속 매도만 바라봐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데서도 짧게 들어가는 스캘퍼들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탐 대실이라 그랬거든요. 잘 챙기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또 무너지는 거죠. 자, 이런 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그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이고 재고 발표 있는 날입니다. 까딱하면 홍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오늘은 물량 실험은 죽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241 이평선 저항 라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저항에서 밀린다면 뭘 말하는 거겠죠? 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상당히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방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추세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추세 깨진다는 건 상방향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짧게 5분봉에서 벌써 시그널이 나왔죠. 이 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위에서도 상당히 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 제가 여기서 한번 챙기고 여기서 깰까 싶어서, 제가 이탈할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다시 주가 매수했고요. 자, 이런 부분 크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은 꼭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볼린저 밴드 막고 있었고요. 자, 이 횡보하던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횡보하면서 큰 손실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자, 대신에 이렇게 깨져 버리면 밑으로 확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런 데서 단타로 상방 보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하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탐 대실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데서 뭐 적당히 먹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 버리면, 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양봉 쓰면 죽이는 척하다 덜어 올리네 이러면서 다시 또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1 이평선도 돌파했거든요.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 21 돌파했으니까 이 위에도 상당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큰 추세를 먼저 생각을 해놓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이 순식간에 밀어버렸거든요. 좀 전에 방송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되는데 순식간에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손절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상당한, 자, 50에서 지금 20까지 밀어버렸으니까 30틱 정도 손실이 나는 거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터지면 확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상당히 열려 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서 30라인 정도 오면 청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마지노선은 20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쫙 밀렸다가 들어올리는 거 보고 절반 팔고 여기서 적당히 나머지 다 청산한 것이었습니다. 좀한개 정도는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돌파죠, 여기서는. 들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에 의해서 보시면, 자, 40, 요 밑에는 또 37입니다. 이 라인에 제가 표를 해뒀죠. 이 지지권이었거든요. 자, 좀더 좁혀 보시면, 자, 이런 부위에서 다 지지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이40 라인 가면 아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평선 이제 각도도 점점 좀 가팔라지고, 자, 이것도 61선이 이제 121, 241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완전 역배열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부위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쭉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지지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섣부르게 이런 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싶어서 추격 매수. 저도 좀 예전에 자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물리게 되는 거죠. 세게 가면 40까지 가거든요. 상당히 머리 아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그 이평선 매매할 때나 이 지지 저항에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선을 꺼놨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심리에 대해서. 뭔가면요. 여기서 빠질 때, 뚫고 내려갈 때는 손절 물량이 같이 로스컷, 자동 손절 걸어놓은 물량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쏠리는 거고요. 또 이런 부위까지 가게 되면 물론 이 저항대가 이평선 저항대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물렸던 사람들이 미처 매도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시 대밀리려고 하면 놀래가 같이 다시 손절해 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밑으로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청산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자, 이까지만 와라. 이까지만 반등해라. 다시 매도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신규 진입 물량과 자, 손절 못했던 사람들이 웬만큼 손실폭 줄어들었는데 밀리는 모습 보이면 아, 이만큼 놀랬기 때문에 아유, 여기서라도 끊자. 이러한 실망 매물과 함께 신규 진입 매물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또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급반등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자, 이런 데서 길게 들고 가는 분들이 아직 청산 안 하고 있다가 아, 야, 이제 반등 나오겠다 싶어서 청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또쭉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3만 3천원 수익이 났는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 KTV 유튜브에서 좀 검색해 보시고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해 두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먼저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순서도 제가 만든 그런 방송들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또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 매매 방송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알림 제가 방송 시작하거나 업로드 해놓으면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 찾아보시기도 더욱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장은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제가 컨디션 조절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벌었던 거 다시 토해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손실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